네,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기본 이론 강의 과정.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1번 첫 번째 과목, 수질 오염 개론입니다. 자,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 그랬나요? 첫 번째,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어떤 사건이라는 거는 그게 뭐 수질 오염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적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영향 아니면은 해양 오염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그 문제들이 수질 오염에 관련된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법규부터 법규로 정해놔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법규를 정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BOD는 뭐 얼마 이하로 배출해라. COD 얼마 이하로 배출해라. 그렇게 법규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법규로 지정을 하고 나면은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산업체들이란 같다던가 아니면은 각종 이제 방지 기술들을 이 법규를 안 지키면 왜? 과태료 내죠. 벌금 내죠. 그러니까 방지 기술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방지 기술을 통해서 이런 BOD라던가 COD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것들, 독성 물질들을 안 내놓을 수 있는, 적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기술들이, 보세요. 자, 수질 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법규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방지 기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란 거는 어떠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학물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물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우린 수질을 다루기 때문에 뭐 수질 관련된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그 방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뭐 흡착 이론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소독 이론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학문들에 대해서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방지 기술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잡다한 지식들을 어디에다 다 넣었냐 그러면은 이제 이 개론 부분에다가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개론의 첫 번째는 이제 기초 개념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수자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수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것들을 또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도 배워야 돼요. 왜? 우리 방지 기술 가면 뭐 배우니까? 생물학적인 기술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도 배우고, 그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개론이라는 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잡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개론이라는 게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 환경이라는 게 처음에 문제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법규를 지정을 하고,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방지 기술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학문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이라는 거에서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질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배경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과목 중에 뭐가 하나 빠졌나요? 공정시험법 하나 빠졌죠. 그죠? 공정시험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BOD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어떤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이 방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줄였던 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농도라던가 그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이 방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내가 측정했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오염자가 측정까지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정, 시험에 관한 기준이 공정 시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뭐고, 개론이 나오고, 그 다음 과목이 뭐가 나와요?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수도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통적인 게 방지 기술,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 수질에 관련된 법규들, 요렇게 다섯 과목 혹은 네 과목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계획인데,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지 기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이 여러 가지 학문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고 보시면은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거는 이 방지 기술을 여러분이 뭐 상수도 혹은 하수도 쓸 때 어디에다 어떻게 넣을지 그게 설계죠. 그죠? 그거를 할 때 이 횡으로도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혹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종으로 깊이 있게 배우는 거는 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건 방지 기술에서 그 다음에 그 기술들과 여러 가지 이제 설계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게 상하수도 계획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과목이 기사의 과목.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요 상하수도 계획을 제외하고 방지 기술, 법규, 그 다음 개론, 공정시험 기준, 여기까지 배우는 데 게 이제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제1 과목 수질 오형 개론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에 관해서 여러분이 먼저 배우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개론에서 배우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뒤에서 이제 방지 기술이라든가 공정시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과목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 개념입니다. 자, 기초 개념에 이제 처음 이제 이 차원이라는 언어를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차원이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해서 네 가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이 아시죠?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 길이를 우리가 단위로 뭘로 나타내요? 미터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킬로미터 혹은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내죠. 그 단위들을 단위는 여러 개지만 기호는 하나예요. 영어에 이제 length 길이가 length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L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의 단위도 여러 가지예요. 몇 킬로냐, 킬로그램, 톤, 몇 톤이냐, 아니면 몇 그램이냐. 여러 가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지만 그거를 우리가 차원으로는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mass라고 해서 M으로 나타내죠. 이거랑 동일하게 이제 시간은 기호는 하나, 어떤 차원은 하나예요. T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차원은 하나, 그렇지만 단위는 여러 개. 온도는 우리가 절대 온도에서 켈빈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린 주로 이제 섭씨 온도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켈빈이란 단어를 써서 K를 사용을 해서 기본 차원은, 네 가지 차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원을 통해서 이제 기본 단위가 나오는데, 차원에 네 가지 차원이 있었죠. 그 단위들이 기본 단위예요. 어떤 거 있었나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질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온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임, 시간이 있었죠. 그 차원 하나만 쓰는 걸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근데 이 같은 차원들, 차원은 하나였는데, 단위는 여러 개였죠. 그게,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단위가 달라도 같은 차원 길이는 계산,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볼게요. 1톤이라고 하면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kg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램으로 바꾸면 10의 6승 그램, 그 다음에 밀리그램으로 바꾸면 10의 9승 그램. 즉 톤이라는 게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위 환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단위 환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차원과 단위 부분도 여러분이 개념을 잘 정립을 해주셔야 앞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같은 차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차원으로 따지면 밀리그램이든 그램이든 전부 다 어떤 차원? 아까 얘기했죠. 질량의 차원, 매스, m이 돼요.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이 단위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요? 단위는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거예요. 차원은 우리가 무게 차원 하나지만 혹은 질량 차원 하나지만 질량 차원 하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호 앞에 이제 앞에다 붙이는 거 기본 단위가 있어. 예를 들어 무게를 기본 단위라고 하면 무게의 기본 단위는 그램이에요. 그램. 그럼 그램 앞에다가 여기에 K를 붙이면은 이 그램의 몇 승이 되면 10의 3승 개념. 자, 이게 어디 나오면은 여기에 나오죠. 예, K. 우리가 킬로라고 있는데 그래서 킬로그램 그러죠. 이거는 그램에 비해서 1000배가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잘 쓰는 것도 밀리그램을 써볼게요. 자, 기본 단위는 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밀리를 쓰면은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밀리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즉 1g에 비해서 1000분의 1배에 해당하는 무게란 뜻이죠. 그죠? 질량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건 뒤에 가서 우리가 연습을 하겠지만,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기본 차원, 기본 차원에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랭스, 길이였죠. 자, 짧냐, 기느냐, 자, 그게 길이에요. 우리가 차원으로 따지면은 기준 단위를 먼저 볼게요. 기준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그러면은 기준 단위에다가 앞에 이제 접두사를 뭘 붙여야 했다 해서 그 길이의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나노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여러 가지 나오지만 차원은 하나예요. 어떤 거? 랭스, L이라는 차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기준 단위가 뭔지 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 단위에 따라서 단위가 크기가 바뀌죠. 그죠? 그 바뀌고 그렇지만 차원이라는 거는 뭘 따라간다? 이 앞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기준 단위에 따라서 차원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접두사들, 점리사들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준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미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킬로자가 붙으면은 얼마만큼 커진다 그랬죠? 10의 3승만큼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센치가 붙으면은 미터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밀리미터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그다음 마이크로미터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럼 나노미터라고 그러죠. N이 붙으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의 크기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면은 킬로미터를 뭘로? 미터로. 미터는 또 뭘로? 마이크로, 나노미터로 또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거 익숙해지면 외워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배경 지식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1km는 1000m인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1m가 1000mm라는 거. 요거는 좀,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mm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자, 1mm는 얼마라 그랬어요? 1mm는 10의 3승 미터라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1000분의 1m예요. 요거를 우리 바꾸면 어떻게 되냐? 1m는 요 1000을 방정식으로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1000mm가 되죠. 그죠? 그래서 1m는 10의 3승 mm가 돼요. 요렇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mm자가 붙으면 10의 3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요 10의 마이너스 빼고 10의 3승 mm가 얼마가 된다? 미터가 된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나노미터가 있어요. 그럼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얘를 1로 만들어요. 1미터로 만들면은 나노미터는 얼마가 되냐? 여기에 있는 게 요게 10의 마이너스 얼마라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지수가 붙으면은요. 10의 a승 분의 1, 즉 역수가 돼요. 저 분의 1로 바뀌거든요. 얘로 1로 두면 어떻게 돼?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위를 보시면은 미터를 기준, 즉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환산을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길이 단위만 나오면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단위 환산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1km가 1000m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1km는 우리 얼마인지 알아요? 네, 1000m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1000m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부터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단위 환산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엑셀에서 표 만드는 것처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미터가 나오죠. 그럼 미터를 써줘요. 그 미터를 우리 바꾸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1미터가 몇 센티미터더라? 100cm인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미터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는 서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센티미터만 남죠. 그러면 센티미터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니까 지금 10의 3승과 100, 즉 1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네, 10만이 되죠. 그게 우리 지수로 나타내면 100은 10의 2승이죠.
자, 10의 3승 곱하기 10의 2승 하면은요, 지수끼리는 곱하면은 지수끼리는 더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0의 5승이 돼요. 자, 요런 거. 그래서 10의 5승 센티미터가 돼요. 자, 뭘로 바꿨어요? 지금 우리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꾼 거예요. 뭘 이용을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1km는 얼마? 1000m라는 거. 그 다음에 1m는 얼마? 100cm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죠.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마이크로미터로 한번 또 바꿔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1km는 얼마? 우리 1000m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보세요. 마이크로미터니까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m는 얼마?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랑 똑같죠.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미터, 미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의 3승과 10의 6승 곱하면 얼마 된다고요? 네, 10의 9승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1km가 10의 9승 마이크로미터구나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환산을 했어요. 자, 동일해요. 길이에서 여러분이 조금 제대로 하시면은 뒤에 나오는 질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시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단위 환산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계산할 때 단위 환산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 질량이에요. 자, 질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먼저 뭘 안다? 기준 단위부터 알아요. 그럼 그 기준 단위가 지금 그램이죠. 차원은 단위가 그램이라는 단위가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차원은 바로 m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 단위에서 킬로니까 또 얼마예요? 10의 3승 커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밀리그램 이거는 메가그램이 나와야겠네요. m이라는 메가그램 나오면은 10의 6승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밀리그램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그램에서 마이크로가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가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램에 비해서 이만큼 차이가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보면은 자 1kg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킬로그램이니까 그램에 비해서 10의 3승 큰 거죠. 그래서 1kg은 10의 3승 그램이 되고 1미리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 나노그램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램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볼게요. 반대로 그러면은 1g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여기 있는 게 역수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3승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1g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얼마? 10의 3승 미리그램이 돼요. 역수로 가니까 1g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넘어가면 10의 6승이 된다 그랬죠.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얘는 10의 9승 나노그램 이렇게 여러분이 1g에 비해서 이 크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또 단위 환산 연습을 해볼게요. 1kg을 요번에는 뭘로? 미리그램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1kg은 얼마였어요? 10의 3승 그램이었어요. 그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은 10의 3승 그램에서 우리 지금 궁금한 거는 미리그램이에요. 왜 제가 지금 그램으로 먼저 바꿔줬어요? 이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이 기준 단위를 이용을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먼저 바꿔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1g은 10의 네, 3승 미리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1kg은 13승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10의 6승 미리그램이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램, 그램은 약분이 되니까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먼저 뭘로? 기준 단위로 1kg은 얼마고 10의 3승 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1g은 얼마고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그램 그램 없어지고 1kg은 얼마예요? 10의 9승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환산이 돼요. 자, 그 다음 시간 차원이에요. 시간의 차원은 우리가 뭘로 타임의 t를 쓴다고 했어요. 기준 단위는 초예요. 초.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1분은 60초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1시간 60분이죠.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은 우리가 보통 30일이라고 해요. 31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1년은요, 12달이죠. 12달이고, 365일이라고 하죠. 이거 다 알아요. 그죠? 자, 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가 우리 몇 분인지 몇 초인지 환산해 볼게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에서 이 시간을 뭘로 우리 분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한 시간이 60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24 곱하기 6은 얼마? 1440 해서 1440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분 구했죠. 그럼 이번 또 초로 바꾸면은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하루가 얼마? 86,400초라는 게 나와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하루가 1440분, 그 다음 86,400초, 요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은 좀 더 계산이 좀 단계가 간단해지니까 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그래서 기본 단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온도 단위예요. 자, 온도는 우리가 뭐를 온도라고 하느냐. 온도가 뜨거워요. 그럼 어때요? 뜨겁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차가워요. 그죠? 그래서 뜨겁고 차고의 정도를 수량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물이 어는 온도가 0도시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시예요. 요거를 그래서 0에서 100까지를 100등분,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 한 거를 우리가 1도시라고 본 게, 그게 뭐냐면은 섭씨 온도. 우리가 보통 30도, 20도 이렇게 쓰는 섭씨 온도가 그게 지금 0과 100 사이를 100등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쓰냐면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절대 온도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는 요거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수질학에서 기체 관련된 법칙 중에서 샤르르 법칙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요 T라는 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가 T도시라면은 그 절대 온도는 여기에다가 얼마? 273만 더해주면 돼요. 제가 이게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수질학에 가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 쉽게 나갈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도시라면은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절대 온도는 273을 더해서 293. 단위는 뭘로? 켈빈이 돼요. 그래서 293 켈빈은 20도씨랑 같아요. 요게 뭐다? 단위 환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섭씨 온도를 쓰든 화씨 온도를 쓰든 절대 온도를 쓰든 전부 다 차원은 K라는 차원을 쓴다는 것. 단위는 여러 개지만 차원은 하나라는 거,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씨 온도랑 섭씨 온도를 환산을 하는 공식은 요 공식이에요. 요거는 계산하는 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 한 번씩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씩 물어볼까 말까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5도시다. 섭씨 온도 우리가 5도야 라고 하면은 그게 화씨 온도로 얼마냐. 자, 여기 C 대신에 5가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9 더하기 32에서 41 섭씨 온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도시라는 거는 41 화씨 온도로 요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본 단위였어요. 기본 단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가 있었죠, 기본 단위. 그죠? 기본 단위는 뭘로 나타냈어요? 차원이 하나였어요. 그죠? 차원이 뭐가 있었는데, 길이 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 질량 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 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 차원이 있었어요. 요 하나하나의 차원에 따라서 기본 단위는 여러 개였지만, 기본 단위는 이제 미터가 나왔고, 그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타임은 뭐가 나왔어요? 세크 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거, 화시온 들어가면은.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 뭘 넣어서 우리가 접두사를 붙여서 크기를 나타낼 수 있었죠. 그 크기에 따라서 같은 차원이라면, 즉 같은 차원이란 뭐가 가능했다? 단위 환산이 가능했다.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크기끼리 서로,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차원과 기본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